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불가에서는 네 소유 무소유다. 해탈하라. 우리는 버리라 했습니다. 버리는 종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오직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고 또 내 자신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창조주라고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무엇이부터 시작됐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아버지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리라. 이게 쓰리 태초 중에서 첫 번째 태초가 말씀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이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창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창조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지고지대한 진리의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깨닫고 믿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믿고 살아가기에 진리가 무엇인지 교훈을 받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와 필요없는 것처럼 생착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창조주지만 과연 창조주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인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내가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요, 지식 있는 자요,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성공 출세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예수는 누군가를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의 구세주자. 나를 이 땅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예수라 하면서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병을 고치겠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 하면서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짐승과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하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성도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다면 성서 66권을 숙지하면서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이 땅 지혜보다도 하늘의 지혜가 낫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변화해서 인격을 쌓아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병도 고쳐보겠다, 내가 기적을 나타내보겠다 하면서도 내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 인생이라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목사라면은 교인이라면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을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면서 감탄하면서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오직 생물을 만들어 놓고 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대로 본향대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아, 심히 좋았더라. 아, 심히 좋았다라는 그 자녀라고 내가 만드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영광받기 위해서 만들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아버지를 돌아서고 아버지를 모른다면은 하늘에서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인간 만드는 걸 한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일을 했기에 물심판으로 세계 모두 다 쓸어버렸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한탄하며 인간 만드는 걸 한탄하는데 우리는 인간 자체가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자녀라고서 큰소리치고 외치고 잘났다 똑똑해다 하면서 교만 자만 오만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만 자만 교만 오직 사탄마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다 오만하다 교만에 떠있다 한다면 내 안에 사탄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거짓말의 아비요 교만의 아비요 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모르지게 하는 이 마귀들에게 앞장에서 나는 그들과 동행하고 아버지를 등 돌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였던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 하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와 멀리 있고 우리는 가슴에 멀어져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하며 따라가는지 연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부터 자문자답해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내 자신도
자문자답해가면서 내 자신이 건설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생 살할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 자체가 예수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게 네 가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는 한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는 족보 예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족보 예수, 왕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바라고 붙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아간다 해서 바 예수입니다. 그리고 유스드라 예수, 부자 예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왜 마곡간에 태어났습니까?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곡간에 태어나고 나사렛 예수란 거지 돈에서 달동네에서 사생을 생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바 예수인가? 내가 이 땅의 부자 예수인가? 나는 부자 성도인가? 나는 육신적으로 부자인가? 영적으로 부자인가? 나는 진정한 바 예수, 예수의 자녀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는 가난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인가? 나는 족보가 있는 예수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설계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예수처럼 바르게 정직하게 인격하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다음에 접붙인 가지라 해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만 바라고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도 모르는 내가 된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독과학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근심, 걱정, 고통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병만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비워본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독과과 죄를 다 버리고 내 있는 야망, 소망 모두 다 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버리고 오직 정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자신은 깨끗한 아버지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소생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율법으로 내 자신을 알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 말씀 66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영혼을 우리는 소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을 주면서 너는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왜 66권 전체를 주셨는데 그분은 한 줄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사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해서
말씀 6권 66권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예수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면 네 마음이 기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걱정, 고통 있다가 내가 조그만 내가 그걸 해결된다면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시 잠깐인데 말입니다. 내가 성공 출세했다고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목회자 얼마나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영원한 내 이사 이사에 끝나더라도 아버지 보러 간다면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지. 왜 세상을 보러 가면서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하늘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눈을 밝게 할 것이다.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볼 것을 보고 우리는 또 보지 않을 것은 안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답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영원한 하늘의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생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꽃을 보십시오. 하루 피었다 사라지는 꽃들도 있고 또 한 계절을 피다 가는 꽃들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우리의 꽃들도 피고 우리 주변을 밝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와 바디메오 말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영생이라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맹위로 살다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천국이 가는데 내 영혼의 육신이 내가 맹인이었다면 내 영혼이 소생고 죽어간 영혼이라면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낙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신을 다하여 노력해가지고 예수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만나야 우리도 영생을 얻는데 내가 영원한 영생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밝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깨어져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계명 순결한 계명을 밝고 밝은 눈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정결의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성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도성 인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생명 한 생명도 이 땅에 버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두 번 다시 못 박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바로 합시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 전파하고 전달하고 증가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달하는 선교 전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 전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